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출발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예상합니다. 네,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한국물 ETF인 EWY가 마이너스 1.3% 하락세로 마감하였고,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2원으로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하였고, 종가가 저가로 마감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하락 출발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및 주말 사이의 특징적인 모습은 첫 번째,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가격이 급락하였고 좀처럼 반등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BP 하락한 1.75%로 마감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채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상승으로 주가 하락이 지속되었지만 이제는 하락의 극단을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하락의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대장 역할을 하는 원유 가격도 주가가 급락하는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급락 출발은 하겠지만 이를 발판을 삼고 다음 반등장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은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 상황에서는 좋은 주식도 같이 하락하기에 이참에 리밸런싱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2월을 앞두고 다음 주가 설 연휴이기 때문에요.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담고 어떤 종목을 또 덜어내야 될지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오늘도 그런 힌트의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T 업종, 반도체 업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했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퀄컴,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시장 대비 선방했습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이 급락했지만 지금까지 선방해오던 모습을 볼 때면 향후 반등장에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수급이 양호하고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반도체 주식은 이번 장에 매수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워닝 머트리얼즈입니다. 원익그룹의 특수가스 제조회사로 특수가스 업황 대비 지나친 저평가의 상황입니다. 일부 특수가스의 공급 부족 때문에 최근에 매출액이 상승하는 모습이고 지난 4분기 매출액은 첫 800억대를 진입을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가스 부족은 지속되어 있고 2022년 매출액 역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지금 주목해야 할 주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소비와 관련된 주식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맥도날드, 나이키, 스타벅스 등 소비 주식들은 전부 견조했습니다. 이러한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에 인플레이션 국면에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곤 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개인들이 주머니 사정이 양호하기에 그의 결을 같이 하는 국내 주식이 있다면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주식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게스, 마이클 코어스, 코치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 ODM 기업입니다. 작년 8월에는 비상장 업체인 약진통상을 인수하며 의류 ODM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갭, 아메리칸 이글 등 의류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이 회사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저평가 매력입니다. 지금 PER이 4배 수준이기에 부담없이 매수할 수 있는 밸류이고 최근 거래량 급증과 양호한 수급도 눈에 띄는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CMO 기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떻게 경기가 전개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산업은 비교적 경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도 강한 주가 흐름을 보입니다. 또한 한 번 자리 잡은 바이오 기업은 장기간 매출 성장을 하기에 꾸준한 주가 상승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바로 ST팜입니다.
최근 미국의 노바티스 주가가 약세장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노바티스사의 고지혈증 치료제 넥비아의 시판 허가 소식이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로서 획기적인 효과와 편의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기대가 되는 물질인데요. 그 원료를 SD팜이 공급할 예정이고 최근 대규모 설비 투자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향후에도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